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가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짧지 않은 연휴 동안 아프면 제때 치료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지자체와 소방서 등 관계기관들이 명절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정읍의 한 대형병원입니다. 연휴 전에 미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5일 쉬잖아요. 쉬는데 아무래도 병으로 오면 좀 낫잖아요. 걱정은 되지요. 만약에 갑자기 아파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 많이 돌아다니다 죽잖아요, 애들. 닷새간의 연휴와 의료 공백에 따른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추석에는 병원과 약국 1,900여 곳이 엽니다. 지난 설 명절보다 1.6배 많은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겁니다. 최근 다시 번지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지역 의료원이나 협력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정읍 아산병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협력병원, 발열 클리닉, 그리고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귀성 귀경길에 사고가 나는 응급 상황에도 안심해도 됩니다. 소방당국은 응급 환자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예비 구급차를 운영합니다. 또 귀성객이 많이 찾는 농어촌 지역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 기능을 할 수 있는 펌뷸런스도 준비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방서 전 직원들이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응급 상황, 벌소임 등에 대비하여 예비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고 펌뷸런스 등을 운영하며 출동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시군 보건소나 119와 같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